외국어 공부에서 말하기 방법. 외국어 공부에서 말하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말하기, 글로 말하기.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읽기와 듣기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듣기를 먼저 공부하고 읽기를 할 수도 있고, 읽기를 먼저 공부하고 듣기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와 듣기는 이해를 위한 부분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 역시도 쓰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기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외국어를 말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발음이 원어민과 같다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단계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인 또는 학생 정도의 연령대에서 외국어를 배운 상태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외국어 말하기를 시작할 때 가장 외국어 말하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모국어입니다. 내가 만약 베트남어를 말한다면, 내가 베트남어를 말할 때 나는 베트남어를 중심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그냥 베트남어 흉내를 내는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내가 베트남어를 잘 듣고 또는 베트남어를 완벽하게 읽고 이런 과정에서 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정확하게 말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말하기에서는 한국어 베이스가 깔린 베트남어를 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음이 좋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모국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말하기에서 발음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타겟 랭귀지, 목적 언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듣기와 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발음이 좋아지려면은 소리를 듣고 말하는, 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만약에 한국어를 읽고 말하는 훈련만을 계속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말할 때 연음, 경음, 연결음 이런 언어 단어들을 같이 하나로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어라고 하들 때 한국어 이런 어떤 그 말하는 글과 말의 어떤 표현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글을 잘못 읽을 경우, 쉽게 말하면 글 읽기가 단어, 단어, 단어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외국인이 그것을 공부할 경우 어떤 발음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되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테고, 영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테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리로 말을 한다면, 소리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소리로 해소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말하기를 연습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발음을 좋게 가지고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할 적에 균형을 맞춰서 소리로도 연습하고, 글로도 연습하고 하는, 균형에 맞춘 말하기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말하기 연습을 위해서 듣기와 읽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병행해서 했을 경우, 특히 듣기를 통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을 경우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듣기가 되면 발음도 좋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복사를 해서 2페이지 정도의 내용인데, 교정을 본 후에 이곳을 블록으로 작성을 말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용성 있기 때문에 훈련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타이핑으로 아마도 글을 썼으면 제법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외국어 공부에서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 제목을. 글씨는 한19 정도로 하고, 뭐 심각한 오타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서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말하기와 글로 말하기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읽기와 듣기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를 먼저 공부하고 읽기를 하거나 읽기를 먼저 공부하고 듣기를 할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와 듣기는 이해를 위한 부분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을 위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말하기는 쓰기와 함께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어떤 용어일까요? 대부분의 학습자는 외국어 발음을 원어민처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인 또는 학생 연령 때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기반으로 베트남어를 흉내내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듣고 읽는 연습을 한다면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좋기 어렵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모국어가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 언어에 집중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듣기와 읽기를 엄격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발음을 개선하려면 소리를 듣고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한국어를 읽고 말하는 훈련만 계속하면 발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경음, 연결음 등의 발음 방식과 글읽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리로 말하기를 연습하면 발음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균형 잡힌 말하기 연습, 즉 소리로도 연습하고 글로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듣기와 읽기를 잘 병행하여 말하기 연습을 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듣기가 잘 되면 발음도 좋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심각한 오류는 없습니다. 심각한 오류는 없어서 괜찮네요. 이런 하여튼 이거 없고 발행을 언어 교환. 이렇게 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성, 말로 글쓰기. 이것을 활용해서 말로 블로그 쓰기.